안녕하세요. 저는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큐레이터 민경은입니다.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지질 전문 박물관으로 다양하고 희귀한 진본의 화석과 광물, 공룡 모형 등을 관람하실 수 있고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에 앞서 광물이 뭔지 알아볼까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돌들을 우리는 암석이라고 불러요. 여기 화강암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화강암을 잘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색의 알갱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불러요. 광물은 딱딱하고 일정한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으며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어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광물을 사용하여 물감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물감으로 쓰였던 대표 광물들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구성품을 소개할게요. 도자기 종, 광물 가루 3종, 악교, 활동지와 설명서가 있어요. 개인 준비물로 붓과 팔레트, 물통, 사인펜 등 꾸미기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도자기 종을 꺼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보고 연필로 살짝 스케치하거나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공룡으로 그려볼 거예요. 유리병에 담긴 광물 가루를 꺼내주세요. 다섯 가지의 광물 중에서 친구들이 선택한 세 가지의 광물이 있을 거예요. 준비한 팔레트에 각각의 광물 가루를 부어주세요. 저는 옹황과 공작석, 적철석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물감을 만들어 봅시다. 덜어놓은 광물가루에 아교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 알료, 즉 물감을 만들어주세요. 아교를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흐려지니 주의해주세요. 광물로 만든 알료로 도자기 종을 예쁘게 채색해 주세요. 광물로 낼 수 없는 색은 물감을 사용해서 더 꾸며 주어도 좋아요. 짠! 나만의 멋진 종 완성! 광물로 예쁘게 채색한 종을 들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겨보세요. 광물은 물감 외에도 도로나 건물, 유리와 철을 만들 때도 필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양한 광물과 독특한 화석이 있는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에서 또 만나요. 안녕!